애프터 이펙트의 쉐입 레이어 관리에 대한 걸 해보겠습니다. 트림 패스를 활용을 할 거고요. 자, 완성하려고 하는 모습은 이렇게 스트로크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트림 패스가 자연스럽게 되는 이 모습을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펜툴을 이용해서 쉐입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잘 만들어져 있는 여러분의 작업의 뭐 로고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작업물을 가지고서 에펙 파일을 아니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서 쉐입으로 변형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통째로 한번 벡터 레이어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요 파일을 컨트롤 C 복사하고 애프터 이펙트에 와서 저는 이제 뉴 컴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컴포지션 1280720 이고요. 자, 펜툴로 빈 공간을 쿡 찍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되면요. 한 개의 컨텐츠는 쉐입이 이렇게 예쁘게 오고 또 하나의 또 나머지들은 다 마스크로 옵니다. 요거를 쉐입으로 다 바꿔가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UU 하게 되면 중요한 옵션들이 펼쳐지는데요. 마스크 1에 마스크 패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마스크 1 아니고요. 마스크 아니고요. 마스크 패스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걸 콕 찍고 컨트롤 C. 펜툴로 빈 공간 콕 찍어서 컨트롤 V. 현재 쉐입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쉐입으로 얘가 만들어졌어요. 자, 마스크 1은 딜레이트 삭제합니다. 마스크 2에 마스크 패스를 컨트롤 C 그리고 현재 쉐입 레이어를 펜툴로 콕 찍어서 컨트롤 V.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스크 패스가 쉐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를 삭제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쉐입이 3개 만들어졌어요. 이때 여러분이 이제 보기 좋게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레이어의 모양이 보입니다. 자, 저는 여기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쉐입이 첫 번째 서클이라 제가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쉐입을 눈을 껐다 켰다 했더니 얘가 배트맨이네요. 이름을 배트맨이라고 바꿔보고요. 나머지 쉐입을 눈을 껐다 켰다 했더니 두 번째 서클이네요.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트림 패스 명령을 적용해 보려고 해요. 트림 패스 한번 줘볼게요. 1 레이어를 선택하고 Add 옆에 화살표 트림 패스. 그러면 트림 패스가 1번의 쉐입에만 들어가지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패스 밑에 들어가서도 트림 패스가 잘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스트로크의 트림 패스를 줄 거니까 레이어의 순서는 얘는 스트로크 밑으로 가주는 게 더 좋아요. 자, 트림 패스는 선이 점점 나타나는 모습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얘가요. 1번 레이어만 눈을 켜고 나머지는 눈을 끄고 해볼게요. 뭐 색깔을 저는 요거는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엔드가 0%인 상태에서 엔드 스톱워치 1초에 갔을 때 엔드를 100% 줄게요. 그랬더니 요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아, 저는요 뒤를 좀 천천히 하고 싶어서 F9 EG 값을 줬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요렇게 만들어졌네요. 조금 더 급박하게 속도 변화를 많이 주고 싶으면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빠르다가 느린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우리가 반 정도가 된 상태. 자, 여기네요. 요쯤. 여기가 선이 여기 반 정도가 왔죠. 12프레임이 왔을 때 거의 반 정도가 왔네요. 자, 우리 마지막 키프레임의 값을 얘를 이렇게 하고 인 값을 조절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인플루언스를 제가 100을 줬습니다. 자, 타임이요. 5초만 와도 저기 볼까요? 5초만 와도 아니 5초가 아니라 5프레임만 와도 벌써 반이 진행이 됐어요. 자, 요거를 다시 그래프 에디터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엔드의 인플루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키프레임을 더블 클릭해주면 자, 들어오는 값이 인커밍 벨로시티의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느리게 하는 영향력을 100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키의 is in 앞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아주 느려진 거죠. 자, 요거를요. 다른 쉐입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눈을 키고요. 자, 요 트림 패스 작업한 거를
트림 패스 제목을 컨트롤 C 복사 배트맨 레이어에 15프레임에 가서 컨트롤 V. 자, 그러면 배트맨 레이어는 15프레임부터 이렇게 배트맨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엔 1초에 가서 2번 레이어에도 컨트롤 V. 그러면 2번 레이어가 트림 패스가 요걸 잠깐 끄고 해볼게요. 트림 패스가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한 개 한 개 패스마다 스트로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번 레이어는 흰색, 2번 배트맨의 색깔은 옐로우, 그리고 나머지는 핑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전체 트림 패스 적용된 걸 한번 옵션 값을 봐볼까요? U 해주면 엔드 값이 첫 번째 라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트맨이, 그리고 세 번째 서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모션을 봤더니만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일러스트레이터 화이를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와서 마스크를 쉐입으로 변경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배트맨이 여기가 시작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 머리 꼭대기 뿌리 있는 데를 시작 지점으로 한번 바꿔볼까 싶어요. 레이어 선택해서 UU 하게 되면 중요 옵션들이 뜹니다. 배트맨의 패스 1. 자, 요거 중요합니다. 배트맨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패스 선택하면 전체 패스 선택되고요. 패스 1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는 패스 1을 선택 툴로, 자, 제가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아까 요거를 꺼놨었습니다. 요거는 마스크나 쉐입의 패스를 비저빌리티 보도록 할지 보지 않도록 할지, 자, 보도록 해서 여기 앵커 요 포인트입니다. 요 버텍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스크 앤 쉐입 패스, 얘를요 set post vertex 첫 지점이에요 라고 해준다면, 애니메이션 한번 봐볼까요? 배트맨이 오, 첫 지점으로 지정한 데부터 트림 패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첫 번째 서클을 이렇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트림 패스 방향을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패스, 이게 첫 번째 패스가 1번이네요. 요 패스를 리버스, 뒤집겠습니다 라고 요거를 체크해 주면 방향이 틀어지죠. 그래서 서클이 요렇게, 배트맨이 나머지는 거꾸로, 이런 형태로 한번 트림 패스를 만들어 봤어요. 자, 얘는요 일러스트레이터 화이를 전체를 컨트롤 C, 전체를 컨트롤 V 했어요. 왜냐면 한 개 한 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사실은 지금처럼 가운데 정렬된 상태에서 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 예를 들면 눈동자가 이렇게 눈동자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걸 각자 다른 레이어로 얘네들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눈동자를 같이 이걸 가져가려고 해봐요. 그러면 다른 레이어로 가져오고자 할 때 이 눈동자가 얼굴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배꼽에 옵니다. 배로 와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 눈동자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와서, 아, 지금 여기 작업하는 곳에다 한번 붙여넣기 해볼까 하고는 펜툴로 시작 위치에서 해볼게요. 쿡 찍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정중앙으로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복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를 복사를 해온 다음에 그거를 마스크를 쉐입으로 바꾸는 걸 권해드려요. 자, 그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일러스트레이터 화이를, 얘를요 AI 화이를 임포트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벡터 레이어잖아요. 이 벡터를 가지고 새로운 레이어로, 쉐입 레이어로 크리에이트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I 화이를 프로젝트 패널에서 배트맨 AI를 임포트 했습니다. 저는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로 가져와 볼게요. OK 해서 가져왔고요. 가져온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쉐입 레이어가, 레이어 하고서는 일러스트레이터 화일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크리에이트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벡터 레이어. 그러면 쉐입 레이어로 크리에이트가 됩니다. 얘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컨텐츠를 펼쳐봤더니만, 저는 UU 해볼게요. 이렇게
뭔가 아주 복잡하게 들어와졌죠. 일단은 그룹 1에 패스가 두 개 들어가 있고 그룹 2에 패스가 하나 들어가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트로크도 없습니다. 우리는 트림 패스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진행할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왔을 때 필은 필요가 없으니까 필은 다 버리겠습니다. 자, 그룹 1에 패스 1 되어 있는데 컨텐츠를 그룹을 빈 그룹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룹 해서 패스 1이 그룹 1에 패스 또 하나가 그룹 2에 또 패스 하나가 그룹 3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1에 있는 이곳에 스트로크가 없기 때문에 트림 패스가 안 됩니다. 자, 스트로크를 넣으려고 합니다. 애드 옆에 화살표 스트로크 명령을 주게 되면 이렇게 제가 그룹 1에 패스를 선택해서 스트로크를 줬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졌어요. 스트로크는 지금 현재 흰색 2픽셀이 지금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 트림 패스 주겠습니다. 그룹 1을 누르고 애드 옆에 화살표 트림 패스. 트림 패스는 패스 밑에 들어가도 좋지만 스트로크 밑에다가 보기 좋게 배치하겠습니다. 시작 위치 end 0% 스톱워치 아까처럼 똑같이 1초에 end가 100% 두 번째 키를 easy in을 줄 겁니다. Alt키를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자 속도는 그냥 여기 와서 멈추는 걸로 0 그 다음에 influence를 100을 줄게요. OK 해주면 그래프를 살펴보면 요런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자 요걸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첫 번째 서클이 그쵸? 우리 아까 방향 뒤집기로 했으니까 방향을 리버스 뒤집어주면 이렇게 서클이 좋아요. 자 스트로크와 드림패스를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룹 2에 가서 원하는 시간 15프레임에 컨트롤 V 그랬더니 그룹 2에 해당하는 게 만들어졌네요. 아 그룹 2가 바깥쪽 서클이군요. 그냥 할게요. 바깥쪽 서클의 스트로크는 두께도 5픽셀, 스트로크의 색상을 마젠타로. 그룹 3에는 1초에 가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V. 자, 우리가 뭘 복사했었냐면 스트로크와 트림 패스를 복사해 놨었거든요. 그게 붙여넣기가 된 거죠. 자, 스트로크를 얘가 이제 배트맨이에요. 그래서 색상을 옐로우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5픽셀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완성한 거거든요. 짠, 짠, 짠. 자, 배트맨의 포스트 점 한번 바꿔볼까요? 시작 지점이 얘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 머리 꼭대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패스 2를 펼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앵커 포인트, 즉 버테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Mask and Shape Pass, Set First Vertex.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배트맨만 보십시오. 요렇게 시작 위치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Ctrl-C, Ctrl-V로 가져가는 방법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벡터 이미지를 임포트 했을 때 그걸 가지고서 그룹 안에서 스트로크 설정하고 트림 패스 설정해서 그룹별로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